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수익 악화에 직면한 건설사들이 대표 교체 카드를 속속 꺼내들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고 신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인데요. 원자재값 인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건설업계 분위기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여러 건설사의 대표 자리가 교체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최남영 기자입니다. 주택 브랜드 하우스지로 알려진 대보건설은 지난 1일자로 김성어 전 남강통운 부사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토목통으로 알려진 김성어 대표 체제 구축을 통해 캐시플로우로 자리 잡은 공공토목사업 수주를 더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대보건설은 올 상반기 동안 약 6,500억 원을 신규 수주했는데 공공토목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춘천 속초간 철도 노반 공사와 서울 양주간 고속도로 민자사업 등이 대표적인 실적입니다. 올 하반기에 더욱 분발해 올해 총 1조 원 이상의 수주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DLENC와 SK에코플랜트 등도 대표를 새로운 인물로 변경했습니다. 지난달 DLENC는 박상신 주택사업본부장을, DL건설은 강윤호 전무를 각각 신임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예전 사무경영본부장 시절 워크와 조기졸업 등을 이끌어내는 등 위기관리 능력 검증을 마친 인사입니다. 강 대표는 인사 기획 등 경영관리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변화를 선언한 SK에코플랜트도 김영관 대표를 신임 수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대표가 건설사업 실행에 대한 안정감을 높이고 다양한 신사업 추진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SK에코플랜트 측의 설명입니다. 또한 신세계건설과 지능기업 등도 대표 교체를 통해 지속성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조직 장을 바꾸는 게 가장 큰 변화거든요. 일반적으로 재무통을 앞세우는 그 기업은 안정, 현대 어려움을 안정적으로 가자. 수주사업부, 영업본부를 앞세우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전문가들은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 건설업계에 한동안 대표 교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남영입니다.